10월 27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김밥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얼마 전부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다. 사흘 전부터 김밥 케이크로 하려고 김밥집에 갔으나 이게 웬걸? 하필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사지 못했었다. 어제도 일 끝나니 브레이크 타임, 다른데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김밥집에 브레이크 타임이라니 너무 슬픈 얘기다. 그러다가 오늘은 다른 곳에 찾았는데 이곳은 다행히 영업 중이셨다. 물론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어도 됐지만 스탠다드한 김밥이 먹고 싶었다. 소풍 가서 먹던 그거. 김, 밥, 해란, 계란, 당근, 오이, 단무지. 물론 이 김밥은 크림치즈며 날치알 같은 게 들어간 프리미엄 김밥이다. 뭐 아무튼 편의점 건 먹기 싫었다 이 말이다. 김밥 천국 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김밥을 먹으니 너무 맛있다. 이 맛을 잊고 살았다. 소풍이 가고 싶어진다. 마지막으로 간 게 중학생 땐가? 잊고 사는 게 많다. 10월 27일 맑음. 생일을 맞이한 당신, 생일 기념으로 소풍은 어떠신가? 생일 축하합니다.